자, 이 그림은 요술봉이에요. 만화 영화에서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. 뭐 이렇게 나오죠. 근데 이제 마음 공부 차원에서 보자면 모든 걸 용서하고 인정하고 허용하는 거죠. 그럴 때 마음을 허용하는 거라 제가 이름 붙이기를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한다. 근데 이 요술봉을 보면 정의를 지킨다는 얘기는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어요. 그래서 굉장히 보호받지 못한 약자의 아픈 마음이 있는 아기들이 보호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어요. 보호해주는 그 마음을 필요로 하는데 이 그림을 보면 그게 채워져요. 뭔가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줄 것 같은 정의로운 어떤 그런 존재가 날 지켜줄 것 같은 마음이 들죠. 그래서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되게 편안해요. 안정이 되고 그리고 색감이 밝고 화사한데 아주 가볍지 않고 약간의 무게감이 있어서 진짜처럼 신비하게 마법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살렸어요. 보호받지 못하고 너무 약자라 누군가 나를 위해 정의롭게 날 지켜줄 그런 구원자가 없을까? 그 마음을 찾는 아기들, 보호받고 구원받고 싶은 아기들한테 필요로 하는 그림이라 그런 의도로 그렸어요.